주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12월 6일 목요일 아침 무료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전일은 미국은 하루 쉬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한 방에 난 관세맨이다. 그 한 방에 그냥 전 세계의 정치가 흔들흔들한 전일이었습니다. 자, 독일 십사리 추세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0일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것까지 좋았으나 미중 무역 전쟁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또 엄습하면서 다시 20일 밑으로 쳐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 브렉시트 문제도 같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자, 전일 상해 종합은 밑으로 추가로 처지지 않고 끌어당긴 모습으로 마이너스 0.61%, 그나마 양호합니다. 그죠? 니케이도 마찬가지고 0.53 하락했던 거 다 좀 땡겨줬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음봉으로 크게 대밀리는 것보다는 양호한 상황인데, 자,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도 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이고요. 야간시장에는 우리나라 야간시장 플러스 0.1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159계약 매수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 진정되는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경기 둔화 우려가 되고 있다. 자, 그게 뭐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장기 국채와 단기 국채 간의 금리가 역전된 현상이 일어났다. 쉽게 풀어드릴게요. 지금 미국의 10년물 만기 국채 금리가 2.9%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장기 국채일수록 이자를 더 쳐줍니다, 금리를. 자, 그런데 5년 만기 국채가 2.78%로 금리가 책정되어 있고요. 차이도 별로 없죠.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2.798로, 그러니까 5년이 더 작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그러면 그거 그냥 간단하게 다 집어치우고요. 그게 뭐가 문제냐, 장기적으로 그 경기가 침체되리라고 예상이 될 때는 국채 금리가 장기 금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국채 금리보다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좀 안 좋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시장에 팽배하다, 그렇게 간단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슈로는 김정은 국방위원장 답방이 12월에 된다 안 된다, 이제 그 정도 지금 촉각을 세우시면 되는데, 자,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뭐 확인된 바 없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왔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한국과 북한 한민족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통일의 발걸음을 빨리 한 걸음 한 걸음 디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계 정말 구리네요. 이게 시계가 안 나가지고 짜증이 나 죽겠습니다. 여기 HTS 시계가 자꾸 없어져 원활한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좀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시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활한 진행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시계 체크할 동안 닥터 K방의 IT 리포터 민행의 리포팅, 전기전자 리포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행.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12월 5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에 대해 간단하게 브리핑하겠습니다. 5일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66% 하락으로 41,45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큰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460만 주 매도하여 주가 하락을 이끌었고, 기관은 170만 주 매수하였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장 초반부터 개파락하여 시작하면서 5일선 아래로 크게 하락하였고, 5일선, 21선, 61선이 역배열로 아직 하락세를 못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기사로는 금일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가 단행되고 특별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4일 하이닉스도 전일 대비 마이너스 1.16% 하락으로 68,20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5만 주 매수, 기간에 20만 주 매도가 있었고, 차트를 보면 하이닉스 또한 5일선 아래로 하락하였고, 차트상 역배열로 좋지 못한 흐름입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하이닉스가 예상보다 빠른 반도체 업황 둔화로 인해 실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4일 LG전자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2.05% 하락으로 71,70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수급은 기간 외국인의 양매도로 외국인이 3만 5천 주, 기간이 8만 주 매도하였습니다. 어제 장초반부터 5일선 아래에서 시작하였고 21선까지 내려갔다가 21선에서는 지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일 21선을 이탈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 기사로는 LG전자가 다양한 마케팅으로 TV 연말 시장을 공략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칩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좋은 아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민행 리포트의 IT 리포팅이었습니다. 자, 장 시장 30초 전인데요. 시계가 안 나와요. 아, 미치겠습니다. 시계. 죄송합니다. 매끄럽지 못했네요. 자, 장 초반 IT 전기전자 계속 안 좋습니다. IT 전기전자, LG전자를 제외하고 닥터K가 사자고 의견 제시한 적이 없을 겁니다. 업종 분석을 잘해야 돼요. 그에 비하면 조선주 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신주 마찬가지고요. 조선통신, 닥터K는 강세 업종이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보합 출발이네요. 셀트리온도 지금 매수 들어가 있죠. 24만원, 24만천원 정도의 매수세 지금 매수 들어가 있습니다. GS 리테일 일단 상승 출발하고 있어요. 자,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세 출발이고요. 조선 강보합 정도고요. 건설 약세 출발, 철강 약세, 자동차 약세, 통신 강보합, 그죠? 바이오 제약 약세, 2차전지 남북경협 엔터 약세, 유통 내수가 비교적 강세, 이런 흐름입니다. 화학주 강보합 정도입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 지금 220억 정도 코스피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한 10억 정도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아직까지 뭐 반영 안 되고 있겠지. 우리니까. 자, 외국계 거래소 390억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23억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도 지금 매도 나오고 있고요. 하락 출발 했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0.43%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이너스 0.29% 하락 출발했고요. 자,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 돼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변곡 구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추세선 하단에 간들랑간들랑하고 있는데 20일에 지금 약간 이탈한 걸로 보이거든요. 전일 반등 20일 돌파 성공했는데 다시 밀려버리면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여기 전저점인 2086 정도는 깨지 말아야 되는데 초반에는 지금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저점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야, 이게 뭡니까? 딴 게 뭔가 아니라 장 초반에 엄청나게 그냥 때려버리고 막 흔들어버리고 하네요. 야, 이게 프로그램 물량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 포트폴리오는 GS 리테일하고 셀트리온 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팔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잡초 움직이듯이 움직이네요. 그러나 바로 땡기는 모습 보이죠? 별로 걱정할 거 없다 생각합니다. 셀트리온도 23만 8천원, 여기 전일 저점권 정도 23만 7천원 정도 여기 안 깨면 별 문제 없다 생각하고 미리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그 전에 셀트리온 지금 사고 팔고 매매 많이 하고 있죠. 누적으로 수익이고요. 24만원, 24만 천원에 다시 매수 시그널 드렸는데 23만원까지 쳐져도 추가 매수할 겁니다. 셀트리온은 밑으로 크게 처지기보다는 25만원, 25만 5천원까지는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현대건설 전부 다 차익 실현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차익 실현. 현대중공업도 차익 실현 다 했습니다. 그냥 넣어두고 보고 있는 겁니다. GS 리테일도 별 문제 없어요. 자, 셀트리온 여기 23만 8천원, 23만 5천원만 잘 지지하면 문제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밑으로 23만원권까지 쳐져도 추가 매수해서 빠져놓을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타기 아니에요. 20일이 살아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25만원과 25만 5천원까지 단기적으로 노려보겠다. 지금 현재 외국계 매도 약간 나오고 있고요. 전일은 기관 매수세 들어왔었고요. GS 리테일, 상승. 지금 상승세 유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데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뭐 약간 매도 우위 상관없고 전일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고 여기를 뚫어냈기 때문에 아래꼬리 달고 그냥 적당하니 움직이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이건 4만원과 42,000원권 정도까지 노려보겠다. 20일 깨지 않으면 별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탄탄하게 3개가 뭉쳐있기 때문에 3개입니까? 4개입니까? 5, 60, 120, 240, 4개가 거의 뭉쳐있기 때문에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기전자가 안 좋아요. 그쵸? 그렇죠? SDI는 관심권에 있습니다. 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기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21만 2천원. 관심 있다는 거는 여기보다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좋잖아요, 모양이. 그죠? 훨씬 좋습니다. 돌파해냈어요, 여기를. 관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기도 관심은 있는데 좀더 기다려야 돼요. 왔다 갔다 좀 기다려야 됩니다. SDI는 좀 깼다가 대번 반등했지 않습니까? 삼성전기나 보실래요? 많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삼성전기보단 삼성 SDI가 더 좋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추세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야. 추세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조선주 안 빠지잖아요, 그죠? 조선주 강세라 그랬어요, 그죠? 안 빠집니다. 야, 이거 뭡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죽이네. 동신주도 SK텔레콤 방송에서 듣고 샀다는 분 계시던데, 뭐안 처지죠, 별로. 나머진 그만합니다, 그죠? 자, 바이오주 비교적 약세고요. 시장이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까? 안 보고도 알고 있죠, 그죠? 모양이 별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 하락하고 있는 게 본의 아는 거죠, 뭐, 그죠? 어제에 비하면 오늘 외국인 매도세가 작지 않습니다. 7분밖에 안 됐는데 600억 때리고 있어요. 선물도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야, 이런 곤란한데. 이런 곤란하다고요. 자, 기관이 방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여기 2086 세게 깨버리고 선물 막 3000개 이렇게 매도 때려버리면 시장 상당히 문제 있어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장 초반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여기 2086안 깨면 된다 그랬습니다. 야, 뭡니까 이거? 와, 나스닥 다우 선물 마이너스 0.71% 하락.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74% 하락입니다. 야, 오늘 미국 주가 하락하겠다는 걸 어느 정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장중에 빠른 속도로 땡기지 못한다면 포트폴리오 비중 확 줄일 겁니다. 약간 손절하더라도 근본에 들어간 물량 약간 손절하더라도 끊고 놀 겁니다. 시장이 안 좋아요. 이상해요, 시장이. 야, 뭐야 이거 GS 리테일. 여기 저점 깨는지 잘 봐야 돼요. 전략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이 안 좋아요. 여기 깨고 내려가면 손절할랍니다. 아시겠죠? 여기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 비중 100% 나이더라도 쫙쫙쫙 줄이면서 나가세요. 두개 갖고 있습니다. GS 리테일하고 셀트리온하고 작전상 후퇴할랍니다. 조금씩 줄여 나가세요. 만약에 깨지면, 안 깨지면 좀더 홀딩. 잠깐 보고 계십시오. 좀 보고 계십시오. 양양,
이거 보고 반응했냐, 안 했냐, 이야기해 봐봐. 나는 안 던져도 브로스건이었잖아. 38,300원인가 이 물, 그 단가잖아. 아침에 뭐 정신없이 그냥 바로 꼽히기 때문에 뭐 대응 못했는지 몰라도 일부 줄였어야 된다.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추가로 더 깨고 내려가면 물량 좀 줄여라. 일단은 여기 수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던졌다면 양양 조금만 더 버텨봐. 반등 나올 수도 있어. 조금만 더 버텨보고 추가로 더 깨면 물량 조금씩 줄여야 된다. 다 던질 필요는 없다. 자, 셀트리온도 전략 수정합니다. 37만원 깨면 물량 축소하십시오. 안 버틸랍니다. 나중에 밑에서 다시 만회하면 되니까요. 23만 7천원 깨지면 그냥 물량 축소합니다. 24만 1천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얼마 차이 안 납니다. 풀베팅도 아니고요. 야, 해필 GS 리테일이 왜 이렇게 크게 두들맞냐? 야, 여기 위에서 대박 밀어버린 거야. 타는 거 아니고 자율성을 같이 가지고 해야지. 자율성 그리고 능동적으로. 막딴거 본다고 못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본인 종목은 본인들이 다 알아서 좀잘 케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 의견을 참고를 하는 겁니다. 매도 시그널 맞잖아. 갭 상승해서 밑으로 대박 밀리면 끊고 조금씩 끊어놔야지. 매수단가 여기거든요. 그죠? 손실 엄청 봐가지고 면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물 매도세 늘어나가고 있고, 외국인, 매도 823억입니다. 조짐이 이상합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0.83% 하락.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0.84% 하락. 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넣고 튕겨 내려오면 물량 축소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으로 깨져도 물량 축소합니다. 2086. 위험 관리해야 돼요. 미국 오늘 또 추가로 박살 나겠다고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은 38,000원 정도 반등 넣으면 일부 물량 축소하십시오. 시장이 안 좋아요. 물량 축소했는데 밑에 더 처지는 모습 보인다. 더 축소, 더 축소, 축소해 나가세요. 포트폴리오 축소합니다. 일단 셀트리온 크게 많이 밀리고 있지 않아요. 일단 237,000원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반등 나올 때 24만 2천원에서 헤딩하고 내려온다. 물량 축소하십시오. 손절 아닙니다. 약간 익절이죠. 포트폴리오 대폭 비중 축소합니다. 미리 물량 축소 많이 해놨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4개, 5개에서 2개로 딱 압축했습니다. 셀트리온하고 GS 리테일하고.
다행히 개인이 선물 매도 있고 외국인 매도하는 거를 기관이 좀 받아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기관이 선물로는 방어를 좀 하고 싶어 하는 모습입니다. 추가 더 밑으로 처지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추가로 밑에 더 처지면 물량 거의 다 던져야 돼요. 거의 다 던져야 돼요. 밑으로 처지면. 그리고 다음 기회 노립니다. 세율이는 이거 적당하게 해결하고 여기 올라가 튕겨 내려오면 적당히 해결하고 1,100개 차이 안 나잖아. 시장 안 좋다 했다잉. 신세계도 여기 깨지면 문제 생긴다. 자, 추가적으로 전략 제시할게요. GS 리테일은 37,000원 깨지면, 37,000원 깨지면 전략 매도 전략으로 바꿉니다. 전략 매도? 일단은 절반 이상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좀더 지켜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밀린다 싶으면 자율적으로 알아서 끊어 나가십시오. 일단 비중 축소 의견 드립니다. 한 1,000원 정도 빠지니까 2.5% 2.5% 정도 손실입니까? 셀트리온은 1,000원, 1,500원 뺏기 지금 안 빠졌어요. 셀트리온도 23만 7천원 정도 깨지면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갖고 있는 거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전부 다 차익 실현 다 해라 그랬습니다, 어저께. 야, 이 시장 깨지려고 그런다. 잘 보십시오, 이거. 이거 잘 보십시오. 밑으로 확 깨고 내려가면 던집니다. 가지고 있는 거 던질 겁니다. 잘 듣고 있다. 3번 눌러보십시오. 잘 듣고 있다. 전략 잘 숙지하고 있다. 3번 눌러보십시오. 시장이 미국이 추가 하락하겠다고 폭이 작지 않습니다. 0.82, 0.83 추가 하락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비 약간 젖은 걸로 피해 나와야 됩니다. 끝까지 버텨 가지고 두드려 맞으면 안 돼요. 셀트리온 매도하십시오. 절반 매도하십시오. 1,000원 손절하겠습니다. 1,500원 손절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매도. 시장 저점 깰라고 그래요. 시장이 저점 깰라고 그럽니다. 절반 매도입니다. 절반 매도. 1,000원, 1,500원 손절입니다. 1%도 아니에요. 1%면 얼마입니까? 2,400원 돼야 1%죠. 야, 그럼 더 버티지. 또 밑으로 처질 가능성 훨씬 높아 보입니다. 절반만 던집니다. 절반만. GS 리테일 37,500원 못 뚫고 넘어가면 이것도 절반 매도합니다. 밑으로 37,000원 깨면 37,000원 깨면 이것도 절반 매도입니다. 그리고 반등 못하고 23만 7천 깨면 전부 매도입니다. 셀트리온 전부 매도예요. 이거 딱 표현했는데 지금 절반 매도고요. 추가로 더 쳐지면 다 매도입니다.
지금 여기 깨는지 안 깨는지만 잘 지켜봅시다. 지금 깰려다가 다시 들어올리려고 폼 잡고 있는데, 전부 매도는 아직까지 사인 안 드렸어요. 절반 정도 매도입니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좀 길게 끌고 가는 버릇이 들어서 줘야 돼요. 반등하면 절반 있지 않습니까? 반등하면 절반 있다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사 들어간 사람, 여기서 사 들어간 사람 평균은 다릅니다만, 그러면 조금 손절하고 올라올 때 만회하면 본전 내지는 큰 손실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밑으로 대박 깨지면 착살나요, 잘못하면. 양이야. GS 리테일 3분의 1 매도. 지금 100% 가지냐? 100% 가지 있으면 3분의 1 매도다. 여기 37,000 더 깨고 내려가면 다 던져버려, 그냥. 37,000원이라 그랬습니다. 딱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지. 라운드 넘버는 조금 또 의미가 있거든요. 땡땡땡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참, 운이 조금만 더 받쳐주면 좋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다 먹을 순 없어요. 깨질 때 얼만큼 잘 데미지 안 크게 안 맞고 깨지는 게 중요해요. 셀트리온 8% 먹고 중간에 먹고 많이 팔았죠, 그죠? 깨질 때 찔끔 깨지면 되는 거예요. 대박 안 깨지면 되는 겁니다. 아, 외국인이 지금 초장이 지금 26분밖에 안 됐는데 1000억 던졌어요. 이거 오늘 뭐한 작정하고 던지겠다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냥 손실 보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 딴 거라도 손실 보고 있어서 안 던지고 있다. 손실 폭 늘어날 가능성 높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깨지겠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어, 예고. 그죠? 그것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초장부터 그냥 현물을 1000억 던졌어요. 어저께 1900억 던졌는데 지금 30분도 안 돼가 1000억 던졌어요. 어저께 던진 거 절반 던졌습니다. 어제 매도 돼 있었다. 여기가 중요 라인이에요. 여기 깨져버리면 상당히 문제 생깁니다. 뭐? 21일. 여기 지지하는 지지 추세가 탁 깨지면 여기 올라가기 상당히 힘들어져요, 나중에. 그 추세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은 저점 막 깨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전일 저점 막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막 깨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셀트리온 처질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다 던지십시오.
셀트리온 다 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셀트리온 다 던지십시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본인 자유입니다. 저는 제가 드렸던 거에 대한 전략 드리는 겁니다. 자, 24만 천원. 24만 천원 정도 들어가 있는 물량들 던지십시오. 얼마 빠졌습니까? 3천 빠졌어요. 아까 빠진 거 포함하면 크게 많이 빠진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던지고 나는데 올라가고 그런 거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밑으로 박살날 때안 깨지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간다고 파란 거 다시 올라간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죠? 밑으로 시장 처지면 작살나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조금 손절하는 걸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마무리했습니다. 3천원 정도 손절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3천원이면 1. 몇 프로죠? 1. 몇 프로입니다. 10점 몇 프로 손절한 거 아니에요. 손절을 잘해야 돼요. GS 리테일도 줄여라 그랬습니다. 줄이고 37,000원 깨지면 다 던지세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100% 의견 드립니다. GS 리테일 깨지고 셀트리온 다 던졌고요. GS 리테일 깨지고 나면 현금 100% 의견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매도세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양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폭락장에 손실받습니까? 제 기준으로 수익받습니다. 저는 제가 계산해보면 수익이에요. 그죠? 제가 계산해보면 수익입니다. 제가 의견 제시했던 대로 의견을 많이 받아들였다. 수익이라고요. 작전상 후퇴란 거 있습니다. 작전상 후퇴. 시장 판단해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빠져나와야 돼요. 자, 레이스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무조건 올라가기만 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야, 이거 또 쳐진다. 양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GS 리테일 다 던지십시오. 손절라인 왔습니다. 한 번에 우두두두둑 다 던지지 말고요. 스무스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번에 왁다 던지지 말고 천천히 던지세요, 여기. 한 번에 다 던지지 말고 천천히 여기. 나오는 물량 여기다가 사사사살 때리세요. 사사사살. 다 때리지 말고. 다 때리면 내가 던짐으로 해가지고 다 빠지는 거예요. 양양이는 개인 카톡에다가
너 포트폴리오 한번 올려봐봐. 손익 과정. 아, 여기 위에서 잘 대응했으면 좋은데. 무료수권이잖아. 방송에 집중하고 이러다 보면 못볼 수도 있는데, 본인 거는 본인이 눈딱 뜨고 보고 있어야 돼. 화면에 딱 펴놓고, 방송은 옆으로 봐야 되는데, 컴퓨터에 딱 세팅해가 자기 종목들 딱 매매 준비 딱 하고 있다. 장대 목팍 밀리면 바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물량 축소해 나가야 되는데, 아쉽다. 아, 손익과정 모르겠으면 그냥 지금 마이너스 얼마 나와 있는 거라도 올려봐봐. 이제 현금 100%입니다. 없습니다. 아이티,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계속 하락 유지 중이고요. 하락 유지라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모양이 안 좋습니다. 추세가 완전 역배열 아닙니까? 그죠? 자동차가 그나마 이제 턴하려고 하고 있고. 조선주 이제 고점대에서 밀리는 폼 나오고 있고, 그죠? 건설주도 단기 고점대에서 밀리고 있고, 통신주도 고점대에서, 야, SK텔레콤 참 강하네. SK텔레콤 살아있고, 아직까지요. 통신주가 강합니다, 아직까지. 그죠? 철강주 다시 밀리고 있고, 석유화학 완전 밀리고 있고, 기름값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LG화학이 참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시장 하락할 때잘 버티는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상단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머진 별로 볼거 없습니다. 매도폭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200억, 아까 1000억이었던 거 보셨죠? 그죠? 1200억 계속 늘어나요. 3000억, 4000억 때릴 폼입니다. 하는 게 미리 피해 나왔습니다. 손절한 건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손절도 해야 됩니다. 800억 프로그램 매도고요. 매도가 지금 프로그램 800억이면 작지 않은 폭입니다.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 마이너스 120억 규모. 환율은 올라가나? 약간 올라왔습니다. 베이시스 0.06.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베이시스 계속 축소됩니다. 예. 이번에는 약간 손절하고 나왔네. 그죠? 현금 100% 의견 드리겠습니다. 야, 고려아연 이거 뭐냐, 완전.
양양아, 너 실손손익 여기 눈에 보이는 거 맞긴 맞는데 추정 자산이 2200 아니야? 맞냐 원래? 2100이었냐? 2200이었냐? 이거 뭐 말해도 되냐? 뭐 모르겠다마는 추정 자산이 그거보다 더 위로 가 있는데 그럼 수익이란 거 맞아? 돈더 넣었다. 얼마를 더 넣었는데? 이 원금이 얼만가 그러면 적어줘 거기에다가. 추정 자산 이야기 안 하고 있잖아. 여기 잘했었어야 돼. 아쉬워. 그러니까 여기 딱 정대목 떨어지면 딱 던지면서 나와야지. 다 말고 촥촥 줄이면서 나와야지. 불어수건이었잖아. 손쓸 틈도 없었을 거야. 아침에 방송 듣고 한다고 뭐 그지?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라고. 누구 탓하고 탓하는 거 아니고 그냥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야. 딱 자기 매매 화면은 딱 펴놓고 언제든지 손딱 나가면서 매매할 수 있게 딱 해놓고 방송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방송하고 있는데 제가 딴 이야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못 봤는데 푹 빠지잖아요. 던져야지 알아서. 좀 쉬어갑시다. 셀트리온 던졌는데 뭐 반등한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많이 먹었어요. 더 빠지면 어떡할 건데요? 밑으로 확 제끼지면서 이거 밑으로 훅 처지면 어떡할 건데요? 그죠? 위험 관리했습니다. 위험 관리. 1점 몇 프로 손절하면서 10점 몇 프로 아닙니다. 참 아침부터 또 기분 별로네요. 그죠? 뭐 크게 많이 두드려 맞진 않았는데 조금만 더 받쳐주면 충분히 더잘할수 있는 상황인데 너무 그 조금이 안 받쳐주니까 너무 짜증나요. 그죠? 단가가 이 정도밖에 더 됩니까? 38,100원 뭐이 정도밖에 더 됩니까? 양양이는 좀더 실어가지고 부러스 났는데 대박 밀려버리니까 이거 대응 못해가지고 마이너스 전환해버리고 이러니까 참 짜증납니다. 셀트리온은 위험 관리했습니다. 올라가도 아쉬워 안할 겁니다. 올라가도 아쉬워 안 해요. 안 줄어들어요. 계속 늘죠. 아까 1000억이었어. 1200억이었어. 1264억이에요. 계속 때려요. 계속. 선물도 때려요. 비에 나와야 됩니다. 안 줄어들어. 미국 선물 안 줄어든다고요. 0.81% 하락. 나스닥 0.83% 하락. 왜? 어저께 휴장이었지 않습니까? 미국. 유럽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 거기에다가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국채 장단기간 월물 금리가 역전됐다고요. 그것은 경기 침체 신호다 하면서 유수 경제학자들이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 다만 5개월에서 23개월 후에 그것은 영향 효과가 그런 식으로 나타난 자료가 있다. 1960년 이후로 7차례인가 했었는데 한 번도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난 다음에는 경기가 빠졌지 올라간 적이 없다. 그래서 경기 침체 신호로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와, 대박이다. 사야지. 이렇게 한 사람 많이 있겠습니까? 위험 관리하겠다고 내지는 다른 쪽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여기 저점이었고 올라가도 저는 아쉬워 안 합니다. 저는 위험 관리했어요. 외국인 계속 늘어납니다. 매도. 좀 살라고 했는데, 그죠? 미국, 중국 좀 좋아지나? 좀 살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그냥 대놓고, 야, 중국, 나 관세맨이야? 너거 내말안 들으면, 조져버리는 수가 있어? 야, 그게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전략 급수정했을지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사들어가서 안될것 같아. 야, 미중, 화해 모두 갈줄 알았는데, 야, 전략 수정하자. 그렇게 된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매도 나오고 있어. 피해 나갈랍니다. 자, 시장이 많이 급변동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나기는 피해 가야 되고, 소나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마로 접어들지 않을까 우려가 상당히 되는 요즘이네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좋아서 같이 숟가락을 꼽았다면 외국인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숟가락 뺄랍니다. 현금 100% 의견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본인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잘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저의 의견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무료 방송하고 있고요. 장중 스팟, 오늘의 주식 시황, 그리고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일요일날 종목 상담, 뭐 생방송 중에서도 종목 상담 할수 있으면 여러분들 올리시면 돼요. 자,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 닥터케이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갖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시간 방송들 녹화 방송으로 다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검증해 보시고요. 들을 만하다 하시면 지인들에게 추천하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SNS 날려주십시오. 좋으면 무료 방송인데 좋다 표현을 좀 해주셔야 제가 힘이 납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팅 란 옆에 보면 달러 표시 슈퍼챗 있는데요. 닥터K에게 공식적으로 후원하시고 싶으시면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광고 나올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요새 한 2천원, 3천원 겨우 봅니다. 광고 나올 때 열중시하다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엑기스, 주식 투자할 때, 먼저 한번 보시라고, 주식 쌩초보 탈출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